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사시는 67세 사별하신 남성의 사인에 대해서 다시 촬영을 하였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글자가 작은 것 같아서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남은 여생을 함께할 친구 같은 반려자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입니다. 저는 울산 변두리에서 대지 40평, 금평 23평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67세 남성입니다. 키는 170에 몸무게 65kg 정도 됩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은 5년 전에, 그리고 딸은 3년 전에 장가 시집을 보내고 난뒤 지금은 혼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는 제가 울산에서 조그만 중소조선소에 근무할 적에, 그러니 약 15년 전이네요. 저희 아내는 몹쓸 병을 얻어 병사하였습니다. 그때는 아들은 대학생, 딸은 고등학생이었으므로 두 자녀 공부시키느라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슬픈 감정에 열심히 회사일과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 직장 정년퇴직 후 10년이 지나고부터 자식들 혼사 지르고 난 후부터 외로움에 우울증까지 와서 부부동반 모임에도 안 나가다 보니 친구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부부 친구들도 만나기를 꺼려하더군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는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은 회사 다닐 때는 국민연금 110만 원 하고, 그리고 노령연금 17만 원 정도 나와서 그것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나라 간후 병원비 갚고 약 1억 원 정도 저축했으나 아들, 딸 혼사할 때다 쓰고 지금은 저축한 돈이 없고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 받은 127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 여성도 노령연금을 받을 것이니 다른 거 감안하지 않더라도 합하면 약 160인데 절약하면 살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여성상은 건강하고 온순한 사람이면 됩니다. 다른 건 만나서 이야기하면, 의논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예, 본 편지는 67세 울산 사시는 사별하신 남성분의 아내 사별하신 남성분의 사인을 들어서 제가 샘플로 제작한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예,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 갈매기 소식으로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갈매기 소식으로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